네, 이번 시간에는 브랜치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. 자, 브랜치는 영어로는 나뭇가지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브랜치라는 것은 이 작업을 분기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. 자, 예를 들어보죠. 여기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있다고 칠게요. 자,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. 실험적인 일이에요. 그런데 그 실험적인 어떤 기능, 실험적인 일은 좀 미래가 불분명해요.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, 또 자기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어놨을 때 아직 기술의 어떤 수준이 이 하드웨어의 어떤 퍼포먼스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해서 동작은 하지만 상품성은 없을 수도 있고요. 또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고, 또 경영자의 변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드랍되는 그런 경우들이 항상 있잖아요. 예, 바로 그러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기능을 여러분이 지금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그거를 그냥 여기서 쭉 추가를 해놔, 그 업무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면 그냥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수정해서 쭉 작업을 진행하고, 만약에 그 작업을 드랍해야 된다, 그 작업이 취소됐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리비전의 특정한 지점으로 뭐 리버트나 또는 리셋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돌아가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기만 할까요? 그렇지 않죠. 자, 여기 우리 방금 봤던 이 디렉토리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, 여러분이 실험적인 일은 실험적인 일대로 하면서,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개선, 또 버그의 수정, 이러한 작업들은 또 그거대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즉, 여러분이 현재 이 하나의 소스트리 안에서 안정적인 작업과 안정적이지 않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, 그냥 여기서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. 안정적인 것과 또 미래가 불투명한 작업을 동시에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미래가 불투명한 그 작업이 취소됐을 때 여러분은 이 코드 안에서 그 취소된 작업을 도려내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쉽지 않습니다.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한 달짜리, 두 달짜리였다. 그리고 코드의 양만 해도 뭐 몇만 줄이 되고 이 5만 가지 파일에 영향을 미쳤다. 이런 경우에 그것을 도려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.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를 통째로 복사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, 안정적인 작업은 여기서 진행하고, 그리고 실험적인 작업, 미래가 불투명한 작업은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소스코드가 두 개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험적인 작업이 드랍됐을 경우에는 그냥 버리면 되죠. 삭제하면 되죠.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있는 실험적인 작업이 완료가 됐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이것을 원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Git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에 여러분의 정말 절실한 구원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예, 은혜를 입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. 자, 어떻게 하냐면 바로 브랜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치 우리가 두 개의 프로젝트 폴더를 따로따로 가지고 각각의 폴더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, 동시에 이 작업이 끝났을 때, 실험적인 작업이 끝났을 때 실험적인 작업에서 변경된 내용을 오리지널 소스로 매우 간편하게 자동화해서 병합해주는 기능을 Git이 제공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의 목표는 브랜치가 무엇인가, 또 브랜치가 왜 필요한가,
또 브랜치로 어떻게 병합하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예, 이번 브랜치 수업의 목표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브랜치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열겠습니다.